안녕하세요. 스티클랩입니다. 2012년 가요시장에 일대 파란을 일으킬 심상치 않은 보이그룹 C-Clown. 넘치는 끼 자랑하는 롬, 시우, 레이, 강준, TK, 마루. 여섯 남자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데뷔 앞두고 살포시 고개 내민 티저 영상. 보일 듯 말 듯 애간장 태우는 아쉬운 수위 조절에 이제나 저제나 날짜 가기만 손꼽아 기다린 누나들. 드디어 소원 풀게 됐습니다. C-Clown에서 랩하고 리더를 맡고 있는 유바롬, 롬이라고 합니다. 보컬을 맡고 있는 레이입니다. TK입니다. 마루입니다. 보컬을 맡고 있는 시우입니다. C-Clown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강준입니다. 지난 18일 쇼케이스를 받고 본격 신고식을 마친 C-Clown. 아직 미래가 창창한 해 병아리들이지만요. 최고의 음악과 퍼포먼스로 가요계 왕좌를 오르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는데요. 이제 긴장이 안 됐다면 이제 거짓말이겠죠. 그렇죠. 이제 연습한 만큼 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짜로 제가 이제 응원을 하는데요. 저희 애들끼리 무엇보다 그냥 즐기자 우리를. 그래서 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첫 무대를 섰습니다. 사랑을 잃은 남자의 무겁고 애절한 감성을 세련되고 대중적인 멜로디로 해석한 타이틀곡 솔로. 멤버들의 각양각색 보이스가 핵심인데요. 이날 오랜 연습 기간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발휘한 C-Clown. 쇼케이스를 찾은 취재진 열이면 열, 데뷔도 하지 않은 초보인데도 능숙한 무대 매너에 폭풍 칭찬을 늘어놨답니다. 기성세대 깜놀하게 만들 대형 신인 뜸했던 가요계, 촉망받는 신예 C-Clown의 등장으로 흡족해진 것이 한둘 아니겠는데요. C-Clown의 빛나는 활약 응원할게요. 네, 어제 예고해드렸었죠. 화제의 신인 C-Clown의 쇼케이스 소식이 눈길을 끕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눈길을 끄는 소식이 있는데요.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되겠네요. 아이유야, 정말 여러모로 대단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가짜 아이돌의 등장으로 마음고생하고 있을 B1A4 여러분, 아무리 따라 한들 이 오리지널이 갖고 있는 진짜 매력만큼은 따라할 수 없을 테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희비가 엇갈린 아이돌들의 소식이 많은 랭킹톡이었는데요. 대한민국 아이돌 여러분, 많은 팬들이 항상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으니까요. 힘내서 더 좋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연예 스테이션 W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철희 씨가 야심차게 준비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죠? 네, 2012년 하반기 최고의 기대주로 꼽히고 있는 그룹이죠. 베일에 가려져 있던 화제의 신인 C-Clown이 어제 쇼케이스를 가졌습니다. 화제 속에 진행된 C-Clown의 쇼케이스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왔습니다. 지금 확인하시죠. 네, ETA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Clown입니다. 신의 아이돌 그룹 C-Clown이 데뷔를 하루 앞두고 쇼케이스를 열었습니다. 하반기 가요계를 접수하겠다고 나선 여섯 용사에게 벌써부터 가요계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패돌의 등장, C-Clown의 쇼케이스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바로 이곳은 대박 예고를 선포한 신인 아이돌 C-Clown의 쇼케이스 현장인데요. 벌써부터 취재진들의 열띤 취재 열기로 현장은 시끌벅적합니다. 미디어 쇼케이스 잠시 후 시작할 예정입니다. 곧이어 오늘의 주인공 C-Clown이 무대 위로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C-Clown입니다. C-Clown은 미리 공개된 뮤직비디오의 티저 영상과 데뷔 전 유명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이미 대중에게 실력으로 인정받았는데요. 리더를 맡고 있는 23살 유바롬, 롬이라고 합니다. 보컬을 맡고 있는 19살 강준입니다. 보컬을 맡고 있는 19살 레이입니다. 랩을 맡고 있는 18살 TK입니다. 랩과 보컬을 맡고 있는 18살 마루입니다. 보컬을 맡고 있는 시우입니다. 패기 넘치는 인사를 선보인 후 이번 앨범의 수록곡인 I am not alone으로 쇼케이스의 문을 열었습니다. 신인다운 파워풀한 구무와 긴장한 듯한 모습을 동시에 선보이며 C-Clown만의 풋풋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지금 기분 긴장 반 설렘 반인데요. 걱정도 있고요. 설렘은 저희가 이제 첫 무대, 데뷔 무대를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다수란 타이틀의 직업을 가지니까 그게 엄청 설레고 기쁜 것 같고요. 걱정은 저희가 연습한 만큼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긴장과 뭐 여러 가지 합치다 보면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걱정인데 아무래도 저희는 팀워크로 더 잘해서 아마 더 멋진 무대를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성숙한 발라드곡 차 안에서의 무대가 이어졌는데 다소 긴장한 듯 경직된 앞 무대에 비해 이번에는 안정된 가창력으로 오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잠시 들어보실까요? 차 안에서는 남녀가 서로 헤어지자는 말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상황을 배경을 그 정적이 흐르는 차 안에서를 배경으로 했고요. 네. 그 무엇보다도 그 남녀 사이의 거리는 가깝지만 이 마음적으로는 말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노래한 그런 노래입니다. 네. 그런 애틋한 사랑의 감정 느껴보신 적이 있다는 건가요? 아직 미성년자라서 차를 못 타요. 아 그렇죠 미성년자가. 네 미성년자가 차에서 주변의 의견이나 이런 걸 다 수렴. 여기서 3위자 이혁재 직구준 돌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미성 얼굴은 나다. 편하게 눈치 보지 말고 손 들어주세요. 괜찮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손 내려주세요. 손을 번쩍 든 TK와 네. 레이 두 분을 패기돌로 인정합니다. 자 그 분이 네, 직접 들어보십시오. 아 네, 저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네 저도 한번. 누구보다 자신 있다. 네. 평균 나이 19.1세 그중 가장 어린 막내 올해 16살인 마루군에게 쏠리는 관심도 뜨거운데요. 나이답지 않은 카리스마로 형들에게 뒤지지 않는 존재감을 발산했습니다. 들어와서 처음 들어올 때 걱정은 아, 형들이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니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막상 들어오니까 이렇게 친절하신 형들은 처음 봤고 평소에 저한테 한 번도 빠짐없이 너무 잘해주셔서 뭐 큰 불편은 없습니다. 아, 평소에 그러면 옛날에 뭐 이렇게 아직 보여줄 것이 많이 남았다. 뭐 쇼케이스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사회 이혁재 씨가 이번에는 랩을 담당하고 있는 TK에게 즉흥 프리스타일 랩을 요청하고 나섰는데요. Yeah, 아니 척해도 너네 이미 날 두려워해. 이제 이 바닥에서 내 존재를 부정 못해. 너가 왜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라인까지 맞춰 완벽 소화. 역시 준비된 아이돌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대중적인 멜로디 라인이 매력적인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솔로의 무대로 쇼케이스의 막은 내렸습니다. 최고보단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가요계 출격만을 앞두고 있는 C-Cloud. 소녀들 마음 흔들리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죠? 네, 이제 저희 C-Cloud이 드디어 이제 첫 무대를, 데뷔 무대를 갔는데요. 이제 많이 준비하고 했으니까 이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까지 시티 크라운입니다. 감사합니다. 빛나는 왕관을 꿈꾸는 여섯 광대 시티 크라운의 쇼케이스 현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것을 대중들에게 보여줄 이날만 손꼽아 기다려온 시티 크라운. 그만큼 좋은 반응이기를 바라고요. 강렬한 데뷔식을 치른 시티 크라운의 앞으로의 활동 기대하겠습니다.